모처럼 이 최오주 선수의 무아지경. 네. 멋진 경기 봤는데 오늘 이 멋진 경기 한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오늘 시작할 때도 마음이가 우리 팀 이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아~ 네.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왔군요. 네, 그렇죠. 자신감. 오늘 이런 경기가 단체전 결승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. 그 자신감의 이 근거, 그러니까 왜 자신감이 생겼을까요? 준비 잘했으니까. 아, 준비 잘했으니까. 저 역시 준비해서 자신감이 나오는군요. 그렇죠. 네. 어떻게 오늘 주찬희 선수랑 많이 해봤었잖아요. 네. 오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어요? 오늘 그 저번에 며칠 전에도 주찬희 그 시합하는데 그 3대 2 졌어요.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이게 내용도 생각해보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 안 하고 제 걸로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포기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네. 오늘은 정말 이 멘탈에서 네, 주천진 선수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경기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오늘 그러고 보니까 다 복수했네요. 단식에서 졌던 것도 복수했고 네, 복식도 다 리벤지 매치를 만들었는데 그 간절함이 오늘 또 승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최우수 선수 오늘 이런 모습이 원래 최우수 선수의 모습이고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. 이런 모습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. 네. 앞으로 또 계속 이런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? 네, 기대해도 돼요. 연습 잘하고 있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 팀 모든 선수들 뭐 최우수 선수가 잘했지만 이다운 선수 잘했고 마지막 최은 선수도 잘했고요. 이 잘했던 이 동생들에게 또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보시해도 우리 이대은 이기고 있어도 또 이게 어려운 상황도 나오는데 근데 오늘 다은이도 엄청 이게 엄청 다은이한테 고마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엄청 잘 치고 저랑도 호흡이 잘 맞고 저한테도 미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결과는 이겼어요. 그냥 다은이한테도 그냥 고마워 얘기하고 싶었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, 네. 그 고마움이 또 있으니까 예, 또 승리로 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서효원 선수가 오늘 경기를 못 뛰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효원이 네, 효원이도 뛰며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길 수 있는데 안 돼서 더 좋았던 효원 선수 같은데 앞으로 이 한국마 사회 어떻게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? 팀 여자팀의 이 목표나 앞으로 방향들을 우리 최우수 선수가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? 네, 우리 저는 개인 목표랑 팀 목표 같이 최대한 모든 시합 나와서 최대한 단체장 뭐 모두 그냥 1등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먹으면 1등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, 네. 맞아요. 코리아 분은 다 치열하기 때문에 네. 누가 더 간절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이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네. 다음에 다시 또 목표를 가지고 네. 네. 우승의 목표로 또 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 밝은 모습 봐서 너무 좋았고요. 최우수 선수 이런 모습 계속 기대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네.